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제 리뷰할 논문은 Large Scale GAN Training for High Fidelity Natural Image Synthesis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앤드류 브럭이라는 그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 인턴 분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했던 웍이고 지금은 ICLR 2019그 리뷰에 있다고 하고요. 부제는 이제 빛간이라고 다들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프 더너휴, 캐런 시모니안 이두 분은 이제 딥마인드에 있는 리서처신 것 같고, 앤드류 브럭은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학생인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이게 리절트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조금 512x512만큼의 이제 큰 레졸루션에서도 간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related 페이퍼를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PR12에 있는 것들을 몇개 추려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간도 있고 뭐 인포 간이랑 컨디셔널 간도 있는데 제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스펙트럼 노멀라이제이션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지난번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리뷰해 주신 이 논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그리고 이 논문이 이 지금 제가 리뷰할 논문이랑 가장 관련이 깊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간이 이제 2014년도에 나온 이후로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좀 스케일이 좀 작았고 레졸루션을 아주 크게 해서 성공한 경우는 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그레시브 간 정도가 좀 크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간 같이 이제 그런 단계적인 트레이닝 방식을 전혀 안 써도 된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은 이제 큰 스케일에서도 이제 간을 이제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점이랑 그게 이제 뭐 자기네들이 사용한 뭐두 가지 이제 아키텍처 체인지랑 뭐 레귤라이제이션 방법론 그리고 그 레귤라이제이션이 좀잘 되게끔 그뭐 트렁케이션 트릭 같은 것도 적용하고 그게 이제 간이라는 게 이제 좀그 이미지 퀄리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되게 다양한 아웃풋 이미지들이 나와야 또 좋은 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했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그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 이제 간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요. 간을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되게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불안정함을 이제 좀 그래프나 이제 실험을 통해 좀 알아보고 그런 점을 되게 깊게 했다는 점에서 그 논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좋은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단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단점은 너무 이제 기존에 다른 페이퍼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이것저것 사용하고 되게 실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이제 제대로 좀 찝진 않아져서 조금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빌리티가 이제 간의 큰 문제인데 이거를 극복하는 연구가 엄청 최근에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그런 많이 진행된 논문들을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이제 썼다고는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크게 강조하는 건 이제 이네 가지 정도라고 저는 이제 파악이 돼서 이네 개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shared embedding이 있는데요. 이 빛간에서는 또 자세하게 이 shared embedding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shared embedding이 좀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이 논문에서 인용한 이제 원본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비록 이제 그 원본 논문은 간 논문이 아니지만 이제 특정 네트워크에 이제 컨디셔닝을 할때 다음과 같이 이제 임베딩 벡터를 이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감마랑 이제 베타 같은 걸 사용해서 중간에 이제 곱셈하는 걸 이제 하고 거기다 그냥 덧셈하는 약간 그냥 그 프로젝션을 이제 그각 레이어마다 이게 이제 각 이걸 이제 한 블락이라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끼워 넣는데요. 이거 끼워 넣기만 해도 이제
아래 보시다시피 이제 컴퓨테이션이랑 메모리 코스트가 확 줄어들고 트레이닝 스피드가 이제 그 3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hierarchical latent space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논문에서. 이는 이제 그냥 노이즈 벡터 Z를 처음에 이제 강연이 이제 Z 레이텐트 벡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 벡터 Z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그 레이어 블록마다 이제 넣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shared embedding이랑 같이 이제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집어넣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마우스가 보이나? 마우스 안 보이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Z에서 그 스플릿돼서 그 각각의 레즈 블락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레즈 블락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Z라는 게그 C라는 shared embedding 벡터랑 이제 concatenation 돼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그냥 이렇게 인서트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랑 컴퓨트 코스트를 또 줄여들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이제 4% 정도 조금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임프루트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트레이닝 스피드가 이제 18% 증가함으로써 좀 이제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림 좀 작을까봐 크게 이제 추가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트렁케이션 트릭인데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래 트레이닝 할때 레이턴트 벡터 Z를 이제 보통 이제 가우시안 노멀로 뭐 제로민이랑 그냥 그 이제 다이애거널한 그 아이덴티티 그 매트릭스에 이제 그냥 그냥 가우시안 노멀로 이제 가정하고 뽑는데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이대로 두고 이발리에이트 할 때는 이제 특성 스레쉴드 밖으로 나가는 Z를 그냥 다시 그냥 리샘플링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그 스레시홀드를 이제 줄여 나가는데 스레시홀드를 줄인다는 게 트렁케이션을 좀더 강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트렁케이션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배리어빌리티는 떨어져서 되게 비슷한 이미지만 나오고 대신에 이제 더 왼쪽으로 가면 그어더 다양한 이제 그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B인데요. 이제 Saturation Artifact라고 이제 이런 게 Truncation Trick이 잘안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 Truncation Trick이라는 걸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잘 적용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나 이제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 Orthogonal Regularization이라는 걸 이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원래 저자들은 이제 그 처음 생각했던 게 그냥 이제 저런 그러니까 웨이트를 오르토고널하게 이제 강제시키는 저런 방식을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 이 저자의 기존 논문에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Brock et al.에서 이제 2016년도에 그 제안한 모델인데, 사실 이게 스펙트럴 노멀리제이션 페이퍼에서 정확히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그 싱귤러 벡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스펙트럼들이 전부 다 싱귤러 벡터들이 1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방식이다. 사실 스펙트럴 노멀리제이션에서는 그냥 첫 번째 제일 큰 값의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주는데 이런 오르토고널 레귤라이제이션을 해주면 그 어떤 싱귤러 벡터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싱귤러 밸류들을 그냥 1로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조금 뭐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서제스트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좀 설명이 좀 빈약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다양한 거 해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잘 되더라 약간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저는 좀 그런 로직이 많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이 오르토고널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아까 말했던 트렁케이션 트릭이 원래는
아까 사용 안 하면 이제 16%밖에 안 됐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60% 정도의 모델에 이게 그 트렁케이션 트릭이 이제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트렁케이션 트릭이 잘 먹히도록 orthogonal regularization을 적용을 해주면 잘 된다고 해서 이거를 또 이제 하나의 그 메서드로 저는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험 결과를 이제 곧볼 예정인데요.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해봐서 이런 간을 어떻게 이발리하는 메트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기존 이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셉션 스코어가 있는데요. 이건 인셉션 스코어라는 건 이제 저기 위에 있는 Improved Technique for Training Games라는 2016년 립스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는데요. 식을 보시면 이제 P y given x를 보면 저게 이제 x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x가 이제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y가 이제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p y given x는 그냥 인셉션 모델에 넣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게 이 레이블의 확률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p y given x로 놓고 만약에 이게 정말 이미지가 그럴듯한 이미지면 y 레이블의 그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엔트로피 값이 낮다는 건데.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으면 이제 보통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또 py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py는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나오는데, py가 이제 유니폼할 때, 즉, y라는 레이블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떠한 저희가 뭐 샘플링한 모든 이제 제너 그 간을 통해서 만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다, 이 모델에 넣어봤을 때, 그, 레이블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면 제일 그, variability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이버스한 이미지를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이버스가 이미지가 나오면 이게 하이 엔트로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py given x는 로그 엔트로피여야 되고, py는 이제 하이 엔트로피여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차이가, 멀면 멀수록 좋을 것이다 해서 그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이제 좀 그거를 KL 다이버전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좋다라는 방식이고 다만 여기서 엑스포넨트를 취하는 이유는 이제 그 숫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좀더그 우리가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좀 크게 변형시켜서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엑스포넨트를 취해서 이 매트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하자면 IS 인셉션 스코어 매트릭은 그냥 높으면 좋은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ratchett Inception Distance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2017년 립스 논문에서 방금 전에 했던 IS라는 매트릭에 좀더 개선을 하는 건데요. IS는 방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리얼 샘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실 뭐 모델이 그러니까 인셉션 모델은 뭐 리얼 샘플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 매트릭 자체는 사실 리얼 샘플에 대한 뭐 전혀 보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저희가 간에서 뽑은 페이크 샘플에 대해서 그 이제 이발리에이션 하는 건데 이 FID는 그걸 이제 문제점으로 삼아서 이제 실제 샘플들이랑 이제 제너레이티브 샘플들 간에 이제 그 통계학적인 정보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셉션 네트워크에 넣어서 액티베이션이 된그 값들, 액티베이션 벡터들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노말이다 가정하고 그 노말의 이제 미인을 이제 저 μr이랑 μg고 그러니까 리얼이랑 그 뭐지 간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그저 시그마는 이제 그냥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μ랑 시그마를 이제 그 저희가 생성한 모델 값을 다 넣고 뭐 리얼 샘플에 대해서도 이제 다 넣어보고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 리얼 디스트리뷰션이랑 샘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샘플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다면 이 피델리티 값, 아, 그러니까 피델리티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 프레쳇 인셉션 디스턴스 FID 값이 낮겠죠. 그래서 FID 값이 그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시뮬러리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사한, 그러니까 가까운 정도냐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디스턴스는 줄어드니까 이제 낮은 값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냥 놈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냥 위에는 이제 유닛 벡터라고 가정, x가 유닛 벡터라고 가정했을 때의 정의고, 아래는 그냥 임의의 벡터를 곱하고 그냥 노멀라이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른쪽에 이제 스펙트럴 놈은 이제,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놈에서 그 벡터 놈이 이제 p가 2일 때그 스펙트럴 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펙트럴 놈의 특별한 성질이 그 이제 싱글벨리 디컴포지션 했을 때그 하이에스트 싱귤러 밸류가 그 스펙트럴 놈 값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요. 왼쪽에 보시면 그 정의를 보시면 x라는 n차원 뭐 공간에 이제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a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뭐 어디 이제 m차원으로 보내버리는데 그때 이제 그 가장 많이 변하는 가장 이제 이게 슈프리멈이니까 가장 멀리 변하는 그 벡터인 x가 이제 사실상 싱귤러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변하는 그 정도가 싱귤러 밸류가 되는데 그 싱귤러 밸류가 가장 멀리 되는 애가 이제 그 스펙트럴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페이퍼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웨이트 매트릭스 W에 대해서 그냥 싱귤러 밸류를, 그러니까 가장 큰 싱귤러 밸류를 구하고 그걸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노멀라이징을 취해주는 방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싱귤러 밸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뒤에서 이제 리뷰를 할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리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베이스라인은 SAGAN이라고 그 셀프 어텐션 간이라는 논문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네 개의 로우를 보면 배치를 늘려가는 실험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그냥 256, 512, 214, 뭐 2048까지 늘려봤는데 그 오른쪽에 보셨다시피 피델리티가 이제 낮으면 좋은 거고, 아 피델리티가 아니라 FID 값이 낮으면 좋은 거고 인셉션 스코어가 이제 높으면 좋은 건데 그냥 배치만 늘렸더니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46%나 이제 그 뻥튀기 된 건데 이게 그 사실 구글 이제 TPU V3를 썼기 때문에 저런 배치가 2048까지 하는 대단한 것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를 이제 뭐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그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배치가 한 배치에서 모드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그거를 그 뒤로 이제 백프로퍼티 그레디언트가 잘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이제 수학적인 수식이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위 컨젝처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추측한다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hared vector랑 그다음에 hierarchical space랑 이제 orthonormal regularization을 이제 하나 각각씩 적용했을 때 ablation experiment에서 각각 어느 정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그 채널이 이제 96에서 64로만 이제 줄인 거고요. 그래서 저 정도로 이제 첫 번째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싱귤러 첫 번째 그러니까 각 웨이트마다 첫 번째 싱귤러 값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왼쪽 그래프는 각 레이어마다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싱귤러 밸류들에 대한 그냥 플롯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는 그냥 이터레이션 늘리면서 그 값을 본 거고요. 관찰한 거고. 그 싱귤러 밸류 가장 큰 싱귤러 밸류를 보시면 이제 쭉쭉쭉 늘어나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저 경우에 사실상 이제 모드 클러싱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실험상으로도 이제 저 때도 그 트레이닝 콜랩스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왼쪽은 사실 제너레이터고 오른쪽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도 오른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삐죽삐죽한 건 그냥 어느 정도 노이즈라고 하고 오른쪽에 그냥 이렇게 전체 그래프의 트렌드가 이제 확 올라가는 꺾여 올라가
축적하는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모드 클래싱이 일어나는 그 위치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저게 싱귤러 밸류가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를 이제 좀 클램핑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이걸 줄이면 이제 그런 모드 클래싱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실험도 해봤는데 사실 그건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결과는 이제 128이랑 256, 512에 대한 이제 샘플 이미지들인데요. 되게 리얼리스틱하게 잘 보이지만, 이게 저가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네 번째 이제 논문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클래스 리키지라는 건데요. 원래는 작은 스케일에서는 이런 그 에러는 잘 안 나타났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한 클래스의 특성이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클래스 리키지라고 정의하고, 오른쪽에 이제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게 사실 원래는 테니스 공일 텐데 그 약간 개의 얼굴 같은 그런 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샘플도 보여주기도 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A는 아주 잘 된 샘플들이고 오른쪽에 B는 좀 잘 안 된 샘플들인데요. 이게 좀 왼쪽은 좀 쉬운 클래스였고 오른쪽은 좀 어려운 클래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쉬운 클래스를 좀 분석하자면 되게 이제 텍스처 중심적이고 그런 데이터가 일단은 가장 풍부한 뭐 강아지나 뭐 그런 게 이제 잘 되고, 오른쪽에 이제 관중 뭐 크라우드, 논문에서 이제 크라우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크라우드 같은 약간 글로벌한 스트럭처나 이제 릴레이션십이 이제 필요한 클래스들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뭐 너무 이미지가 잘 나오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그런 것을 외운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뭐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의심을 조금 벗기는 그런 실험이 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이제 왼쪽 위에 있는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강아지 그림이 실제 제너레이터에서 뽑은 이미지고요. 나머지 이미지들은 그냥 아마 이미지넷에 있는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레지넷을 통과시키고 이제 50번째 레이어겠죠? 웨버리지 풀하고 그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니어레스트 네이버를 돌려서 그 가장 가까운 뭐 이미지넷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던 이미지들을 쭉 뽑아봤는데, 오른쪽과 같이 그냥 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완전히 비슷하고 똑같은 이미지는 사실 찾을 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JFT300M이라는 데이터셋으로 또 실험을 한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넷이 아니라. 그래서 JFT300M 데이터셋은 아마 공개되지 않은 이제 구글 내부 데이터셋이고, 3억 개의 이미지랑 18,291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넷과 달리 왼쪽에 보시면 이제 채널 수가 64, 96, 128까지 늘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그 FID 스코어랑 AIS 스코어가 계속 임프루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그 이미지넷 데이터랑은 달리 JFT는 이렇게 늘리면 좋아지는데, 이미지넷은 어느 정도 채널 이후에는 그게 아마 96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후에는 사실 그 FID나 SIS 스코어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좀 디펜던트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FID 스코어랑 IS 스코어를 이제 플롯을 해본 건데, 그 SNGAN이 이제 그 기존 웍이고, SAGAN이 이게 베이스라인이었던 논문입니다. 저게 이제 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갠이고, 그 SA갠이 이제 셀프 어텐션 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빛 갠은 FID 스코어랑 IS 스코어가 저렇게 둘다 좋은
형태로. 그러니까 FID 스코어가 낮은 게 좋은 거라서 아마 이렇게 그 세로축은 이제 플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그러니까 오른쪽 위가 더 좋은 건데, 실제로 이제 오른쪽 위가 더 계속 높은. 그리고 빗간을 저렇게 이제 여러 개를 한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트랜스케이션 트릭에서 그 시그마 값을 계속 바꿔보면서 그 스케일링을 해보면서 그 빗간의 이제 그런 걸,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좀 약간 파이널 리마크를 남기자면, 어떠한 방식들이 잘 먹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분석이랑 실험을 통해서 되게 좋은 논문이지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약간 시원시원한 설명이나 뭐 핵심 노벨티에 대한 이제 깔끔한 정리 이런 게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고요. 그 논문,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었기 때문에 그뭐한 모델당 뭐 TPU V3를 128코어에서 512코어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실험들을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부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다양한 실험을 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512 곱하기 512짜리 스케일에서도 간이 잘 된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발표가 일찍 끝났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